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신병 처리가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도 특검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관과 함께 특검 사무실에 나올 때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향할 때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유의 무표정과 강한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질문하는 취재진을 못마땅한 듯 쏘아보는 시선도 석 달 보름 전 검찰 출석 때와 같았습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정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인사전횡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개 가까운 사안을 구속이 필요한 혐의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인사조치의 의미로 지시한 게 아니며 정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였을 뿐이라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5시간 반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어투는 오전보다 퉁명스럽습니다. 수석께서 최순실 씨랑 평소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영장 기각을 연호하는 태극기 부대가 대기 장소인 구치소로 향하는 우 전 수석을 배웅했습니다. 청와대 실세수석이었다가 리틀 벚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은 데 이어 구속된 피의자 신세로 전락할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